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 묵둥이 시클라멘이에요. 우리 시클라멘 요거 진짜 오래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 요즘 이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로즈 이벤트 당첨됐을 때 꽃집에서 받을 때 제가 프릴 시클라멘을 하나 같이 받았습니다. 요거 꽃집에서는 지금 꽃이 활짝 폈잖아요. 지금은 우리 보실래요? 꽃이 얼마나 지금 막 올라와서 이제 피기 시작하는지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또 우리 정드님을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또 시클라멘 분갈이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이 아이 보여드립니다. 요 구근이 저기 보이죠? 구근이 살짝 보이게끔. 얘는 완전 묵둥이라 밑에 하엽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많이 떼다가, 하엽 떼다가 여기 옆에 이렇게 순을 떼, 똑 떨어져가지고 옆에 또 묻어놨더니 그대로 생생하게 예, 자라지고 있어요. 이 아이 관리만 잘하면 그냥 두고두고 원래 내년에 계속 볼수 있답니다. 요 입장이 굉장히 잘고 탄탄해요. 그죠? 새로 난 잎이라 그런가 봐요. 대머리 됐던 아이. 다시 관리하면서 입장이 새로 다 나오고 이러면서 입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알뿌리도 굵어졌거든요. 꽃대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꽃이 여기 속에서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두고두고 겨울 내도록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노란 떡잎들 하나씩 생기면 그때그때 떼주고요. 너무 입장이 조밀하면 또 통풍이 잘안 되니까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손길이 느껴져야 이 아이들이 이쁘게 자란답니다. 우리 파종이들도 이렇게 꽃대 올린 거 보세요. 밑에도 또 올라오고 여기 뒤에도 올라오고 뒤에 보이죠?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3년 1월 20일 딱 1년 정도 됐다 그죠? 이 아이는 조금 미리 파종한 아이. 뒤에 애기 진짜 애기들이죠. 이렇게 2차적으로 파종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요 조그만 아이들도 알뿌리가 생기더라고요. 아유 기특합니다. 아이 알뿌리 식물이란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다 아실 거예요. 이 파종을 했는데 올라오지 않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옆에다가 이 흙이 막 상토만이 아니에요. 거의 재활용이다시피 지금 거칠죠? 보이죠? 옆에 막 마사도 섞였고 막 그런 흙이에요. 원래 여기 알뿌리가 있던 자리 옆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벌어지거든요. 이게 씨앗이 연글면 살포시 벌어져요. 꽃처럼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때 살짝 이제 누르면 그 안에 그 씨앗들이 나와요. 요렇게 그냥 살짝이 파고 너무 깊이 말고 살짝이 덮어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들이 송송송 올라오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 알뿌리들이 물 관리가 잘안 되면 알뿌리가 썩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막 물에 신경 안 써도 입장이 좀 처진다 싶을 때까지 냅둬도 괜찮은데 저는 물을 그냥 물 주는 거 좋아해서 그냥 물을 자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새 식구. 들인 지가 한참 됐죠. 우리 저새 식구들 들어오면 또 뭐, 저는 뭐 베란다에서는 뭐 특별한 약을 안 씁니다. 그냥 퐁퐁 물 희석해서 뿌려주거나 아니면 곰팡이 같은 거는 락스 한 방울 타서 뿌려주거나 하는 게 다거든요. 요런 농장에서 오는 아이들은 집에서 베란다에나 들어오면 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한뭐 며칠 이 아이는 일주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뒀다가 아이들이 조금 적응한 다음에 또 방제도 하실 분들은 좀 해주고요. 저는 뭐 거의 뭐 약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 퐁퐁하고 락스가 저희 집 유일한 방제약입니다. 칼슘, 다육이들한테 칼슘도 안 주고 참 개모엄마예요. 그래서 이렇게 쬐그맣게 그냥 이렇게 키웁니다. 자리도 부족하지만. 이게 너무 이뻐서. 보여드리네. 요즘 비도 자주 오고 막 바깥 날씨고 햇빛도 별로 없고 정말 좀 스산합니다. 스산해. 그래서 컨디션도 별로 여러분들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들면 몸이 일기예보예요. 몸이 빼니까 이렇게 쏙 빠집니다. 쏙.
끝까지 빠지죠. 보통 시클라면은 요런 화분에다가 거의 심겨줘죠. 요 화분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약간 다이소 1,000원짜리 분으로 그냥 옮겨주려고요. 일단은 뽑아보니까 이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두워라. 바깥 날씨가 어두우니까 깜깜합니다. 보면 완전히 그죠? 피트모스나 이런 거예요. 완전히 부드러운 그런 흙에 농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쓰죠. 우리 환경이 좋잖아요. 거기는 이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상태로 그냥 있으면 얘들이 이제 여름에 더우면 더울수록 그 환경 이 흙을 안 갈아주면 힘들하거든요. 근데 대충 이거 왜 이리 어둡죠? 너무 어두워요. 어두우면은 제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삭제해 버리거든요. 근데 흙을 대충 털어주고요. 보면 흙을 완전히 털 수는 없어요. 또 겨울이기도 하고 또 꽃을 이렇게 잔뜩 물고 있으니까 위에 털수 있는 만큼 뿌리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만큼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하는데도 스산하네요. 좀 털어줘야 돼요. 너무 이 입자가 완전히 그죠? 뭐 지렁이 분변토 정도에 그 정도로 부드러운 입자가 돼 있어요. 그럼 물 빠짐이 더워지면 여기서 습이 차이고 그러면서 이게 뿌리가 썩어 나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오면 어느 정도 있다가 지금 겨울은 조금 덜하죠. 이제 더워질수록 우리는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농장에서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집하고는 조금 다르죠. 뿌리 보면은 정말 그러죠. 뿌리가 약하기도 하거니와 흙이 이 부드러운 흙에 해야지 뿌리도 잘 내리고 막 영양도 막 듬뿍 줘야지만 애들이 엄청 빨리 자라겠죠. 그래야지만 농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보면 입장도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자리 약간 가장자리부터 하엽이지잖아요. 그런 잎들 조금 상처나지 않게 좀 정리도 해주시고 어차피 질 하엽들은 미리미리 제라늄도 그래요. 미리미리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영양 손실에 더군다나 이렇게 찢어진 잎이나 이런 잎은 그 화초들이 상처가 난 잎이 있으면 상처에 대한 자가 치료 능력을 발휘한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치료하려고 하는 능력이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겠죠. 요 자기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데 써야 될 에너지를 자기 상처 유지를 치유를 위해서 더 많이 쓰면 아이들이 더 힘들겠죠. 그런 부분을 보면 하엽이나 상처난 부분들은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속에도 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많은 잎들은 햇빛도 방해하고 또 이거 보죠. 완전히 꽉차 있어요. 꽃들도 가득 차 있고 햇빛도 가릴 뿐 통풍도 가릴 뿐 조금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죠. 저의 생각입니다. 흙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요 알뿌리 식물일수록 배수가 잘 되어야지만 알뿌리가 썩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겠죠. 여기는 위에까지 흙이 잔뜩 덮어쓰고 있어요. 위에까지. 근데 알뿌리가 진짜 우리가 키운 오래 키운 아이들은 알뿌리가 확실히 잡히고 그러거든요. 감자처럼 보여요. 아까 보여드린 미리 키우던 아이는. 근데 이 아이는 알뿌리 자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빨리, 빨리 키워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죠? 그래서 완전히 잔뿌리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흙을 털고, 밑에 배수층을, 난석이나 이런 배수층을 깔아주고, 저는 마사나 펄라이트를 한 20%, 상토에 비하면 한20%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섞어서, 흙을 만든답니다. 아, 진짜 얘는 알뿌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이만큼 흙을 틀어내도.
그래서 배추층을 미리 만들어서 흙을 그 위에 담아놨답니다. 분갈이 흙은 거의 저는 뭐 크게 뭐 거기에 뭐 영향을 많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상토에다가 뭐 보통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계피가루, 뭐 계란, 뭐 우리 집에서 쓰던 거 말린 거, 가루낸 거, 뭐 이런 거그 정도 쓰지 특별히 뭐. 그리고 어느 정도 뭐몇 달이 지나고 나면 또 영양이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옆에 뭐그 알맹이 뭐 비료 같은 거나 물비료 희석해서 물줄때한 번씩 준다거나 하면 또잘 지낼 수 있죠. 이렇게 뿌리를 많이 틀었습니다. 많이 틀었죠. 많이 틀었는데도 알뿌리가 겨우 이렇게 뿌리가 굵질 않아요. 여기서 잎들은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너무 깊이 묻으면 여기서 썩을 수 있으니까 입장 떼낸 거 보이죠? 너무 막 당겨버리면 또 여기서 상처나면 또 병균 침입이 돼서 또 애들 병이 올수 있어요. 다 뗐죠. 입장들 엄청 많이 뗐죠. 얘들은 나중에 마르면 자동으로 그냥 또 하엽이 질 거니까 밑에 그냥 난석을 밑에 일자 깔았어요. 깔고 거기다가 미리 흙을 넣어놨지요. 이 흙은 제가 분갈이 흙은 저는 흙을 뭐 흙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안달복달 하지는 않습니다. 이 거목산업사 상토하고 분갈이 흙하고 두 포대 사놓고 그냥 그걸로 쓰고요. 야외에 있을 때는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밭흙 그냥 옆에 주변에 밭이 있거든요. 밭흙을 떠다가 거기다가 그냥 그 농사용 그 퇴비 큰 포대 있잖아요. 엄청 싸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 한 삽씩 넣고 그냥 버물버물해서 그냥 대충 섞어서 그냥 이렇게 밖에 있으면 통풍도 잘 되죠. 뭐 햇빛 좋죠 하니까 크게 문제 없이 또 밖에 있으면 이렇게 상토만 쓰고 해놓으면 너무 물마름이 빨라요. 또 힘들어요. 물 관리하기도 힘들거든요. 베란다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상토에 플라이트 넉넉히 심어도 물마름이 좀 덜하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깊이 묻지는 않았어요. 목이 조금 보일 정도로 이 아이가 알뿌리가 그렇게 튼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조금 우리 집에서 있어야지 알뿌리가 뿌리들이 원래 물이 마를 때 뿌리들이 밑으로 막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서 뿌리가 건강해지고 또 알뿌리도 키우고 지금은 꽃을 피울 때니까 꽃에 신경을 많이 쓰겠죠. 알뿌리가 꽃이 없을 때 얘들이 알뿌리를 키워요. 제가 완전히 대머리가 한번 되었을 때 그때 엄청 통실통실 해주더라고요. 감자가 진짜 감자 있죠. 보통 감자 사이즈예요, 쟤는. 이 알뿌리 이 식물들은 좀 전면관수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 번씩 말려도 어느 정도까지 말려도 아이들의 생명이 지장이 없으니까 한 번씩 말리는 것도 뿌리를 튼실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요새 꽃들이 너무 입장들 많이 뗐죠. 워낙에 너무 입장들이 많이 있으면 햇빛 너무 가려요. 그럼 속에 있는 꽃들이 들어오지를 못해, 올라오지를 못해요. 햇빛을 잘못 받으니까 통풍도 안 되고 하니까 좀 떼서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입장들을 막 떼버리고 하면 조금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물을 안 주고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줘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물을 조금만 물맛만 보여주는 형식의 저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엔 바짝 한번 말린 다음에 또 물을 푹 주고 그러면 뿌리가 아주 건강해진답니다. 간단하게 분갈이 한다면서 그냥 사슬이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또 깜깜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너무 날씨가 안 좋아요, 요즘. 몸도 무겁고 하죠,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늘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